안녕하십니까. 테크컬 포통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지금 늦었으리라 좀 생각하는 그런 나이프에 대한 리뷰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이프를 한국에서 전 세계적이겠죠? 가장 나이프에 입문하기 좋은 나이프의 입문의 관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나이프로 봐야 되냐, 멀티툴로 봐야 되냐라는 생각 많은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나이프를 좋아하지만 입문을 이제 이 제품 로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또 너무나 지금 유명한 제품이죠. 네, 원래 이름이랑 빅토리나쿠스, 스위스암이란 이름보다는 맥가이버 칼이란 이름으로 너무너무 유명하고 이제 또 그런 준비와 그런 만능 여러 가지 크래프트맨의 상징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빅토리나쿠스 스위스암이 나이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나이프 스위스아미 나이프를 리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고 뭐 저 말고도 뭐 워낙 또 훌륭하신 분들의 그런 나이프 빅토리녹스에 대한 리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각종 제품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 아니면 위키 뭐 나무 위키가 찾아보시면 역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스위스의 또 대표적인 제품이죠. 스위스 뭐 정밀 기술 뭐 정밀 가공에 또 이제 정말 시계 의료 기기 뭐 각종 정밀공구, 정밀기계, 뭐 정밀 각종 공작 제품을 많이 만드는 제품이지만은 정밀시계, 뭐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정밀시계와 또 동시에 실용성과 여러 가지 또 그런 보험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하나 바로 비트록스 나이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또 컬렉션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양일 수가 있는데 제가 나이프를 수집해온 기간 동안에 비하면 좀 적은 양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에 대한 역사라던가 그런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유튜브라던가 뭐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빅토리녹스 나이프를 이제 써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좀 약간 이제 참고할 세 가지 점을 제가 조금 이제 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먼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번 리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그 빅토리녹스 나이프의 리뷰의 제목은 빅토리녹스와 세 가지 주의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주의점 제가 그동안 수많은 나이프들을 써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제 여러분께 한번 이제 좀 구입하기 전에 같이 이제 먼저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이 리뷰니까요. 뭐 제품에 대한 특징이라던가 무슨 역사나 이런 것보다는 그 제가 그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해왔던 제품들에 대한 그런 주의점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빅토리녹스 나이프에 이제 몇 가지 아주 큰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라이벌이라고 있을 수 있었던 저 웬거사와 합병이 된 이야기. 이게 첫 번째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많이 이제 나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만든 양대 산맥이었던 웬거와 빅토리녹스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 합병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나름 그래도 웬거 매니아도 있고 빅토리녹스 매니아도 있는데 야 이거 보면은 웬거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장점들이 이제 빅토리녹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이제 좀 사장되거나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 이제 좀 분리를 한 것 같아요. 빅토리녹스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빅토리녹스의 장점보다는 이제 새로 나온 제품들을 보면은 웬거의 장점이 더욱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가위의 스프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옛날에 빅토리녹스 스타일의 가위 이제 얇은 스프링 가위는 이제 끊어진 적이 많았었는데 거의 이제 웬거 스타일의 가위 같은 거는 거의 이제 빠지는 적이 끊어진 적이 없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아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멀티툴 브랜드들의 가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자 잠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어제 빅토리녹스 나이프는 이제 보시면은 굳이 뭐 등산이라던가 뭐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일필상에서의 여러 가지 필수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빅토리녹스 나이프의 주의점 가장 첫 번째 1번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 선택의 문제가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샵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구입을 하러 딱 가면은 뭘 사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빅토리녹스의 제품은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훑어보면은 진짜 다양한 컬러, 다양한 그런 공구의 숫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구입을 할 때 사람의 심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를 살 때 웬만하면 더욱 많은 공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야지만이 뭔가 손해를 안 보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 야, 내가 기본 모델을 사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게 더 필요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 공구가 있을 때 필요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빅토리녹스 제품들을 보면은 가격이 이제 무슨 뭐 기본 스탠다드 제품에서 공구가 몇 개 더 들어간 제품이 가격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얼마를 더 주고 좀 더 공구가 많은 거를 사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그 기본적으로 무슨 아반떼 기본형을 살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더 하면은 뭐 풀옵션이 되고 풀옵션 할 가격이면은 그랜 뭐 소나타로 올라가 소나타에서 옵션을 해도 그랜저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생각한 거에 비해서 그런 제품이 지금 필요한 공구에 비해서 오버를 하게 돼요. 그런 점이 참 많습니다. 보시면은 언제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빅토리녹스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모델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클라이머, 뭐 스파르탄, 아니면은 숄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정말 잘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제품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고 가장 쓸모가 많은 제품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많은 공구가 들어간 걸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정말 좀 사태가 커집니다. 하다 보면은 기본 모델에서 얼마 더 주고 조금만 더 많은 거 조금만 더 많은 거 더 하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위스 챔프 같은 정말 이렇게 거대한 제품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 챔프 같이 이렇게 거대한 제품을 막상 가지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아웃도어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공구의 용도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만약 캠핑을 가서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나톱질을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일회용 레토르트 식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요리를 할 일도 많이 없다던가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실제적인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점점 이제 사이즈를 다양한 공구가 많은 거를 키워나가다 보면은 뭐 너무나 큰 거를 선택해버리게 되고 또 막상 이거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막상 쓸모는 없고 부피는 크게 차지하고 비싸기는 비싸고 이런 사태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뭐 저도 그랬고 뭐 주변 선수들도 많이 그랬었어요. 꼭 나이프를 구입하실 때는 너무나 많은 공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필요한 제품 이제 정말 기본적인 캠핑, 하이킹이라던가 등산만 다닐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낚시를 좋아하면은 이제 낚시에 특화된 제품 몇 가지가 있고 만약에 무슨 뭐 컴퓨터를 주로 한다 그러면 컴퓨터에 주로 특화된 무슨 사이버 툴 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공구가 많은 제품보다는 내가 꼭 필요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이제 나중에 쓰시다가 아 좀 더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또 구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비용을 절약하고 활용도도 높이는 점이란 거를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문제도 큰에 들어갈 거예요. 또 만약에 이제 빅토리녹스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풀사이즈가 요런 이제 이 정도가 이제 풀사이즈 제품인데 요런 제품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요즘에는 주머니에 하나 넣고 다니는 것도 되게 큰 부담이에요. 되게 좀 축 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상용으로 갖고 다닐지 아니면은 무슨 가방에 넣고 다닐지 이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미니 사이즈, 중간 사이즈, 대형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정말 진짜 아주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그런 주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때 왜 너는 빅토리녹스 나이프가 제가 요거밖에 없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빅토리녹스 제품을 보면은 분실 방지용 클립을 달아주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뭐 머니클립 제품이라든가 몇몇 가지 있지만은 요 정도 무슨 다른 레더맨 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은 언제나 이제 모든 나이프에 분실방지용 포켓을 달아줍니다. 그런데 빅토리녹스 제품에서 분실방지용 클립은 정말 제가 달아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빅토리녹스만 한 제가 부끄럽지만 6-7개 될 것 같아요. 이만큼을 사서 아마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캠핑을 가서든 여행을 가서든 지금 어떻게 쓰다가 보면 이게 너무 주머니에서 잘 빠지는 거예요.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뭐 이외에도 몇 가지 크고 작은 모델들이 있었지만은 뭐 정말 좀 분실을 많이 당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빅토리녹스 제품을 꼭 포켓 나이프를 구입하시면은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꼭 이런 이제 분실방지용 클립을 하나씩 구입하셔서 꼭 주머니에 걸고 다니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이 빅토리녹스 애들이 클립을 안 다준 이유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려야지 재구입을 하지 않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란 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진짜 분실률이 높아요.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분실률이 높습니다.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키링으로 많이 쓰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제품들 또한 또 분실이 어떻게 보면 걸고 다닌다 그래도 너무 많이 잃어버려요. 저도 정말 잃어버린 분실 많이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클립 같은 걸 꼭 구입하셔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링을 거시고, 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조그만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미니 라이트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딱 걸고 다니면서, 여름에 EDC는 딱 요것만 씁니다. 너무 더울 때 주머니에 뭐 나이프라던가 라이트 큰 거 갖고 다니면은 진짜 곤욕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꼭 빅토리녹스 라이프라던가 멀티툴을 구입하시면 이렇게 전용 링을 달아주셔서 분실 방지를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제 옛날에 일반적인 이런 비너 클립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제 또 키 걸고 다녔던 이제 기억도 있고요.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제 티타늄으로 된 이런 분실방지용 클립을 정말 걸어놓으시면 정말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사이즈가 큰 제품들을 보면은 제가 이 제품 정말 오랫동안 쓴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힙클립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나이다이즈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렇게 그 스티커로 이렇게 부착을 해서 여러 가지 무슨 장비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하나 구입하셔서 이런 또 대형 이제 빅토리녹스 같은 제품들, 특히 이거 원핸드 트레일마스터 같은 제품에 대해서 부착을 하시면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 오래씁니다. 정말 오래써 이 제품들. 아, 산전수전도 정말 같이 한 제품이네요. 제품 정말 좋고요. 이 제품 강력하게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꼭 클립을 하셔서 갖고 다니시면 파우치에 넣던 주머니 넣던 아니면 그 웨빙 같은 데다 걸어놓고 다니셔도 정말 훌륭해요.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빅토리녹스 멀티툴 같은 경우 스피릿이죠? 워낙 또 유명한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이러면은 정말 안 잊어버리고 좋아요. 저 예전에 한번 잃어버렸거든요. 피눈물 났습니다. 사람이 이게 스피릿을 구입하면은 가죽 파우치가 같이 딸려 나오긴 해요. 근데 사람이 정말 이제 귀차니즘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거를 꼭 이제 안 갖고 다니고 주머니라 이런 넣고 다니다가 정말 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몇 번 잊어버리고 나서는 정말 빅토리녹스 제품은 진짜 분실 방지 진짜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꼭 그 클립이라던가 이제 또 전용 파우치 같은 거를 붙이고 다니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아웃도어 활동이나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저는 어떤 걸 하냐면은 이제 캠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캠퍼분들 나이프를 갈아주는 그런 이벤트를 가끔 해요. 보시면은 빅토리녹스 제품 같은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환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뭐냐면은 이 제품은 절대 녹이 안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뭔가 좀 스위스 애들이 잘 만들고 맥가이버의 영향인지 잘 모르지만은 빅토리녹스 나이프가 저는 이제 몇 번의 경우가 있는데 사례가 있는데 이 제품을 갖다가 나중에 이게 쓰려고 보니까 안 펴진다는 거예요. 안 펴져요. 그래서 왜죠? 보면은 가장 많은 아웃도어맨들이 나이프를 가지고 이제 아웃도어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딱 과일을 깎아 드십니다. 과일을 깎아 드시고 이제 사과를 깎아 먹어요. 이렇게 살을 깎잖아요. 그러면은 사과를 깎으면 그 과즙들이 요 틈틈으로 들어가 버려요. 요 틈틈으로 들어가면은 또 과즙 같은 거는 안에 당도라던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그대로 냅둬서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그냥 굳어 버립니다. 정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그건 진짜 정말 진짜 뜨거운 물 붓고 이런 거 이런 한 다음에 뜨거운 물 붓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물 붙어서 빡빡 닦고 그렇게 정말 그런 과즙 같은 거를 끈적끈적한 걸 다 띄워내야지만 이제 정말 다시 펼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그냥 물로 한번 싹 씻은 다음에 그냥 접고 방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한번 봤는데 빅토리녹스의 나이프 스틸이 이게 녹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또 녹이 잘 안 나고 잘 갈리는 그런 420이라던가 440 계열의 스틸을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물이라던가 습기가 잔뜩 붙인 상태에서 그냥 방치를 시켜버리면은 바로 녹이 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봤는데 진짜 다 녹이 났어. 다 녹이 났어.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빅토리녹스 나이프는 이게 무적의 제품이 아니라는 거 언제나 쓰시고 청결하고 깨끗한 관리를 하셔야 하며 미리 이제 또 건조한 데다 보관하셔야 되고 사용 후에 청소 후에는 꼭 깨끗이 건조를 시키신 후에 이제 또 보관을 하셔야 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이 나이프를 사용하면서 정말 느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빅토리녹스 나이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성능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하는데 그런 그 좋은 제품들 오래오래 동안 이제 안전하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시려면은 제가 드렸던 이제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사이즈 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분실 방지, 그 다음에 이후 관리의 문제를 꼭 언제나 꼭 생각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비트로스 나이프의 관리에 대한 문제라던가 폴더 나이프라던가 픽스 나이프의 관리에 대한 건 한번 이제 따로 이제 포스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편을 했으니까 다음 편에는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몇 가지 제품들을 한번 꼽아서 비트로스 나이프 추천 모델을 제가 이제 한번 특집으로 다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위스 아미 나이프의 세 가지 주의점에 대해 알아봤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택티컬 포토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들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